오늘은 한라산 가는 날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잘 갈 수 있겠죠? 벌써부터 약간 두렵긴 한데 입산할 때 이 신분증 확인하니까 이거 신분증 꼭 챙기셔야 돼요. 나가면 못 들어갑니다. 준비 끝.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라산.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묵은지 두 개랑 참치 하나 주세요. 기다리세요. 여기 금방 싸주고 드릴게요. 계란 3개랑 김치찌개. 대박. 겨우 하나 찾은 자리. 와. 대박. 그 바로 앞에 있었어. 판단 완전 좋았다. 좋았다. 진짜. 아, 시장 좋은데? 어, 시장 좋아. QR코드를 미리 열고 입장 준비 부탁드리며 1인당 각각 1,000개. 꼼꼼해. 장갑 끼고 시작할. 하나도 안 보여. 근데 핸드폰은 못 만지. 그러니까. 와, 시작부터 이 눈밭이야. 화이팅. 갈 수 있겠지? 아니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한 7시 됐는데 해가 점점 떠가고 있어요. 아직은 좀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진 재밌는데 이게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해가 벌써 많이 떴어. 여기 한라산 등산 코스로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여기 백록담 정상을 볼 수 있는 코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판화 코스랑 관운사 코스. 이 두 가지는 예약을 하셔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 뜨니까 너무 이뻐요. 여기 완전 다 눈밭이어가지고 여기가 설국 그 자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힘들다. 반도 안 왔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일행들이 다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나 홀로 산행 중. 나무들이 되게 울창해가지고 되게 외국 같은 느낌이다. 너무 예쁘다 여기. 이제 한 1시간 정도 산행을 했는데 슬슬 이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한 4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어, 드디어 첫 번째 대피소가 보입니다. 아, 좀 쉬다 가겠다.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시간 41분이면 여기
쉬운데. 이제 힘든 구간이 시작되는 코스. 이거 줄게. 마지막 계단이. 왕복 40분밖에 안 걸린데. 쫄로 올라가면 살아오름이라는 거야? 여기도 예쁘다는데. 너무 힘들어. 경사가 경사가 아주. 저 뒤로 해가 뜨고 있어. 아직도 한참 안 나왔네.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왕복단 볼 수 있겠다. 와, 저기 저기 뭐야? 토끼부덕이. 이거 좀 보세요. 너무 멋있어. 와, 날씨 진짜 좋다. 다행이다. 다 왔어, 다 왔어. 옆에서 보인다. 대피소 보인다, 보인다. 대피소 도착했어요, 진달래 대피소. 저 하늘 좀 보세요. 진짜 이쁘다. 완전 홀리. 하늘 봐봐, 너무 이뻐. 와. 드디어 도착. 어디 앉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진달래 대피소. 이제 라면 먹방 시작. 드디어 먹는 한라산에서 컵라면. 아, 너무 맛있겠다. 배가 너무 고파 지금. 너무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진짜 하늘이, 하늘 너무 이뻐. 와, 하늘 미쳤다. 백록담 볼 수 있을 것. 한라산에서 먹는 삼다수. 왜 맛있어? 인생 참치김밥이야. 인생.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다. 김치 사발면. 맛있어. 밥 먹었어? 먹었어. 우리는 먼저. 근데. 뭐 여기 아까운 물에. 다 열어, 다 열어. 냄새 좋다. 냄새. 와, 향이 너무 좋다. 와, 진짜 위에 보면은 끔찍해. 개짜증나. 해비? 따뜻해. 몸이 녹는 느낌이야.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해발 1700m. 너무 힘들어. 저게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끄트머리가 보이는. 드디어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저렇게 까마득한데 35분밖에 안 남았다고? 조금만 가면 나온다고들 하시는데 대체 그 조금이 언젠지 나오질 않는데. 정상이 공포의 계단. 계단 너무 힘들다.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쉬는 중이네. 언제 이렇게 내가 올라왔을까?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관음사 코스로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너무 멋있다. 뷰 봐. 미쳤다. 아니 알프스 아니야. 아니 군원보다 위 올라가셨어. 관음사 코스는 올라갈 때는 힘들어가지고 내려가는 코스로 이렇게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미끄럼틀 수준인데? 3, 4시간 걸린대. 어? 3, 4시간? 말이 돼?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거의 깜물어버렸는데 이거. 아, 다리가 너무 멋있다, 여기. 아니, 하산하는 거 맞나? 와, 진짜 너무 그림 같다. 너무 멋있다. 내려가는 길에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까딱하다가 이거 진짜 완전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다리가 약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손 빨개져요. 다리가 진짜 부셔진 것 같아, 무릎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 꼬라지 부서. 머리는 또 왜 이래. 아이씨, 처음에 막 풍경 예뻐가지고 막 우와우와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풍경이고 나발이고. 아, 빨리 집 가서 밥 먹고 싶다. 새벽에 나왔는데 지금 해는 지고 있고 지금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뒤에 낙오돼가지고 한시판은 10분 뒤에 도착하는 걸로 나와있었는데 걸어도 걸어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힘들다. 드디어 나왔어. 와, 드디어 탈출이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밥 먹으러 가야겠어 일단 빨리. 너무 고파. 일단 이 한라산 정상 등정 발롭길을 먼저 해야겠어요. 진짜 이거 안 하면 나 억울해서 죽어 진짜. 이제 서출려. 이거 하나 어쩌고 진짜 개고생을. 아, 나왔었네. 나름 뿌듯하다. 내 고생한 발, 무릎이랑 발이랑 진짜 아껴줄 것 같아. 내 무릎과 맞바꾼 이 종이쪼리 한 장. 이거 하나 받으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드디어 왔어. 꿀짱 기분이 어떠세요? 꿀찌라고 하네. 꿀찌한 기분이 어떠세요? 아, 한라산 꿀찌는 너무 좋아. 진짜 리얼 꿀찌지. 우리 그래야 될 촉구나. 처음 등장했어요. 완주 했으니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온몸이 지금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